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김종환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제 후인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어놓은 그 기록 사진들은요, 별로 지금은 쓸모가 없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정말 진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화상동에서 입수를 했는데 1995년에 누군가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참 한가하고 평화롭습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불과 23년 전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10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풍경 그대로 쿡쿡 그냥 찍어놔도 100년 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값진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전 국회의장 김형호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게 다른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100년 후면은 100년 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흔히 시청 직원이신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봤던 풍경입니다. 바로 저 동쪽에 둔턱골이라는 옛날 마을인데요. 저거 저쪽에 산도 없어졌고 논밭도 없어졌고요. 제자리에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불과 8년 전이죠. 8년 전. 앞으로 10년, 5년 후만 돼도 여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시설이 들어서겠죠. 공원이 들어서겠죠. 능극지구입니다. 이게 12년 전 그 개발을 시작했던, 불과 12년 전인데 우리는 이런 모습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어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아니고 은계지구입니다. 지금 은행동 주민센터 자리입니다. 요거 10년 전 모습입니다. 요렇게 변했습니다. 변화는 멈춰주질 않고 시시각각 변해갑니다. 그럼 우리가 자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백오신 도시죠. 여기 5만 6천 6만 명 주민이 들어온다고 하죠. 서울대가 들어오고 바다 건너에는 송도 신도시가 있고요. 인천에. 그런데 요거 한 10년 전 모습입니다. 이랬었어요. 이게 옥구 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고라니가 뛰고 꿩이 나르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백옷 처녀지라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시흥의 기록 사진 전시를 했는데 한국 사진 역사상 17m 대형 사진을 걸었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천천히 가면은 20분 걸리겠죠. 사진에서. 이게 어딘지 모르시죠? 이거 선사유적지 손대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산 전체가 조개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패총이었었죠, 패총. 그런데 지금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 조개 껍질이 어디로 갔는지 잘 안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크레용 어린이집 능곡동입니다. 여기 다녔던 어린이가 시장이 안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이 어린이집을 추억을 할 텐데 이 사진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대야동에 산목련나무입니다. 이거 100년생인데 이게 피면은 향기가 엄청났습니다. 온 시흥 시내에 퍼지는 향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할 때 무슨 일인지 이 나무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지금은 새까맣게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삼가 고목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생태공원이죠. 생태공원에 전에 일했었습니다. 거기 쓰레기 처리장이었었대요. 요거 쓰레기를 싹 파내고 공원 만들었거든요. 방산대교 옆에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연꽃테마파크 옛날 모습입니다. 지금은 너무 손을 많이 대가지고 이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흥 시민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염전에 그 소금을 나르던 철길이었었거든요. 이거 눈으로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없어져서
한 달가량을 풀속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풀속에서 레일이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재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노루우물이죠. 장곡동 노루우물. 이거 없앤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주민들의 함성이 이루어져서 이거 존치합니다. 아시죠? 시흥시가 초창기에 치안은 안산경찰서, 세무는 광명세무서, 소방은 부천소방서가 관할 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거 달월저수지인데 여기 간판에 이렇게 수영 조심하라는 간판에 안산시장이라고 지금도 돼 있습니다. 이 간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천역사공사입니다. 국민은행 옥상에서 찍었었는데 이렇게 땅을 파고 이 속으로 지하철을 놓았죠. 월곶 쌍무지에 갑니다. 월곶에 우리 이렇게 좋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꽃 테마파크. 정말 전국에 어디 가도 이런 풍경 없습니다. 이거 저거 소 달구지입니다. 소 달구지. 달구지인가 일본 말인가 했는데 달구지가 순 우리말이 돼요. 소 달구지를 갖다 놓고 마침 눈이 저렇게 쌓였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강원도 가도 이런 풍경 없습니다. 사진작가들이 눈이 오면은 그 강원도 가고 동해 가거든요. 그럼 여기 가만 앉아 있어도 저런 절경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요. 포동에 가면 200년 된 소나무 있고 저 무랑저수지 쪽에 가면은 정말 멋진 소나무 있습니다. 시커먼 소나무 멀리 가서 찍을 필요 없이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좋은 거 많습니다. 원효 대사가 남산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누가 도끼 자루 빠진 도끼를 나한테 빌려주면은 하늘 바칠 기둥을 깎겠다. 태종 무열왕이 딸 요숙공주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너다. 요숙공주는 누굽니까? 남편이 백제 싸움에서 전사했는 아주 이쁜 청상 과부거든요. 너다 빨리 가봐라. 그날 밤에 만드는 게 설총입니다. 설총. 대학자죠. 이두문을 만들고 유교를 신라에 정착시킨 설총. 그래서 대학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흥을 15년간 찍어놓은 100만 컷 자료사진을 체계화 있게 시흥의 기록 대전으로 정리를 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